시력 교정술을 설명할 때 각막을 깎는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해서 굴절력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파란 면이 절상량, 빨간 선은 광학부 지름이다. 똑같은 각막 공유를 만들더라도 광학부를 줄이면 절상량이 줄어들고 광학부를 넓히면 절상량이 늘어난다. 일반적인 경우 빛 번진과 고의 수차를 줄이기 위해 광학부를 가급적 넓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머너링 공식은 금시 교정술에서 절제량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여기서 절상량은 교정량과 광학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광학부를 6.5mm로 하면 금시 1디옵터당 14마이크로미터, 6.0mm로 하면 12마이크로미터의 절상량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공식보다 조금 더 많이 절삭하기 때문에 보정된 공식을 사용한다. 가끔 장비에 따른 절삭량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을 받는데 아무리 좋은 장비라고 해도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순 없다. 수술은 원하는 만큼 깎을 수 있지만 드림렌즈는 눌러서 압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두께에 한계가 있다. 절삭량의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광학부를 줄일 수밖에 없다. 드림렌즈의 광학부는 3mm 내외인데 이는 수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식을 다시 보면 광학부가 3mm인 경우 근시 1디옵터당 3마이크로미터만 눌리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광학부가 좁다는 뜻은 중심이 약간만 벗어나도 시력과 빛 번짐에 치명적이란 뜻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 영상 이후에 렌즈를 두번더 교환하였다. 결과적으로 빛 번짐은 여전히 남아있다. 밤하늘의 달과 가로등이 이렇게 보인다. 밤에 운전이나 운동을 하기에는 확실히 불편한데 다행히 나는 운전과 운동을 거의 안 한다. 어쨌든 드림렌즈는 좁고 평평한 중심부와 가파른 주변부를 만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의 수차가 발생한다. 고의 수차가 생기면 시력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정밀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렌즈의 착용 시간이나 센터링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보이는 날도 있고 제법 번져 보이는 날도 있다. 중심부가 확실히 눌리지 않으면 센트럴 아일랜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직 깊이를 줄여 중심부를 더 눌러줘야 한다. LK 렌즈의 경우 수직 깊이를 줄이기 위해 도수를 올려 베이스 커브를 평평하게 해야 하는데 렌즈 디자인상 베이스 커브가 평평해지면 리버스 커브가 가파르게 된다. 리버스 커브가 가파라지면 세포 외액이 고일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다시 센트럴 아일랜드를 유발한다. 이렇게 되면 도수를 손대지 않고 수직 깊이를 줄이기 위해 얼라인먼트 커브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얼라인먼트 커브를 평평하게 만들면 렌즈 센터링이 불안해진다. 결국 6개월 동안 4번의 렌즈를 교환했고 그 중에 한 번은 세면대에 빠뜨렸다. 그래도 지금까지 안경 없이 사는 것은 만족스럽다. 30년간 안경잡이로 살아왔는데 이제 안경을 쓴 내 모습을 보면 어색하기 그지없다. 과연 이대로 드림렌즈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아직 잘 모르겠다.